자, 이번 경기는 일본과 조선의 양국의 김하대 명예를 건 전투가 되겠는데, 조선의 최강 김하대인 조선 평안 평곤 기병대입니다. 숫자는 120명이고요. 자, 일본 다케타 가문. 다케타 가문은 김하대 특수 가문이죠. 다케타 김하 근위대 120명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동림하산! 자, 가도록 하죠. 그렇죠. 쇼군 돌타오는 지역략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숫자 120, 120 똑같은 숫자를 자랑하며 양국 김하대의 명예를 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다케타 가문의 최강 김하대. 자, 저분들은 조선의 최강 김하대.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미 벌써 우리나라를 멈췄습니다. 바로 선제공격! 자, 일본은 특성상 달리면서 기공이 안되죠. 일본은 특성상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리면서도 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따윈 없습니다. 이미 도착 직전에 절반이 날아갑니다. 적군 사격! 이게 바로 조선의 위험이다! 이게 바로 조선의 평안 기병대의 위험입니다. 승리! 일단은 조선군은 활만 들었다 하면은 상대의 나라를 씹어먹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오! 보시오 이 양반! 교훈 선빵필승. 자, 120명 배치되었고 적군 120명 전멸, 손실 0명을 자랑하는 조선 평안 평곤 기병대 완벽한 승리!